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찾아가서 끈질기게 매달려 응답을 받아내는 과부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태도를 살펴볼 때 응답 받을 때까지 매일 찾아가 간청했다는 면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참 도전이 되고 배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끈기는 인정해 주셨지만 아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야만은 악바리 근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품고 있는 원한을 푸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대화를 주고받으며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관계와 환경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빨리 이 역경이 지나가 버리기만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눈에 보이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겠습니다.